발성군 가창 댐에 둘레길이 조성됐습니다. 완연한 가을을 맞아서 이 둘레길 걷기 행사가 열렸는데요. 가창 댐의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산행을 즐기는 현장을 천희열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가창 댐 주변으로 둘레길이 조성됐습니다. 용계 체육공원을 출발해 512 마을회관을 돌아오는 총 연장 3.4km 구간입니다. 우거진 나무 사이로 가창댐의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둘레길 조성 이후 처음으로 공식 걷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가창댐 둘레길 조성 사업은 민선 8기 달성군의 공약 사업이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보성애공원처럼 이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지금 앞으로 우리 조명 사업도 남아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투자를 해서 우리 가창댐 둘레길이 전국에서 저희가 하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둘레길 걷기 행사에는 1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했습니다. 숲길 등산 지도사가 함께 산행을 하면서 올바른 산행 방법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어제 비가 왔음 으로 길이 약간 미끄러울 수가 있습니다. 저를 앞서서 걷지 않도록 하고 걷다가 조금 불편하시면 그 자리에서 정비하시거나. 둘레길은 아름다운 숲길로 시작해 가창댐 수변을 지나가는 코스로 조성됐습니다. 숲속을 거닐며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고 귀로는 가창댐이 흘려보내는 물소리도 들을 수 있어 힐링 코스로 손색이 없습니다. 다른 데도 많이 다녀봤지만 이 가창댐처럼 여기가 공기가 맑고 진짜 이 물소리 들리십니까? 물소리 들리시죠? 깨끗한 물을 끼고 우리가 이 숲길에 걸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달성군 가창면에는 이렇다 할 둘레길이 없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걷기 좋은 둘레길이 조성됐습니다. 달성군은 이번 둘레길 조성으로 가창댐을 찾는 시민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기 좋은 둘레길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